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초록 사막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초록 사막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 인구 17만 5천 명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편에 이쪽에 있는 그린랜드 단지 만들었죠? 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전기 괜찮고 물 괜찮고 쓰레기 괜찮고 그다음에 이쪽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 잘 들어오고 있죠? 이쪽이 운하공원도 뭐잘 성장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도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 문제라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차들 보이시나요? 차들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이 기차는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여기 속도는 100km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뭔가 느리죠? 속도를 3배로 올려도 뭐 딱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좀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뭔가 느려진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도시 조금만 더 개발해 봅시다. 일단 우리 도시를 어디 쪽을 개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은 일단 빛부터 좀 갚을까요? 우리가 요거 상환을 좀 합시다. 요거 상환하고 피라미드 캐피탈은 좀 이따가 상환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요쪽을 조금 채워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일반적인 도로로 그냥 깔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살짝 끊기는 거 보이나요? 이게 좀 불편하죠? 이거 뭐 편집 렉 이런 것도 아니고 시청 렉도 아니고 그냥 시티즈가 끊기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일단은 이런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쪽 편에는 뭘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이쪽에 상업지구 있고 이쪽에 주거지구 있긴 한데 뭐 주거지구나 조금 더 만들어 줄까요? 리코에서 조금 쓸거 땡겨가지고 이 비슷한 유형의 건물 단지를 조금 채워 줍시다. 요 에셋 같은 경우는 PSX64 I love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름 검색하시면 아마 창작마당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공간을 두면서 이거 좀 채워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빈땅 있죠? 빈 땅에는 여기다가 공원을 넣어주는 것으로 이쪽 구역 개발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탱탱볼 공원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런 피크닉 광장도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쪽 개발을 하는 느낌. 괜찮게 들어오는 것 같죠? 요런 컨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차가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어요. 오, 이쪽으로 길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네요. 요 역을 잘 이용하는 것 같죠? 화물터미널 역인데, 오, 사람 꽤나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이렇게 농구장까지. 좋아요. 이쪽에는 커다란 공원 하나 지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숲의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나무 좀 심어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저밀도 주거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쪽에 저밀도 조금 넣고 여기는 고밀도 넣고 뭐그 정도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사무구역 이쪽에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점가가 교육받은 근로자 부족 문제가 좀 뜨는 거 보니까 상점가는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상점가 한 블럭에다가 여기는 공원시설 넣어줍시다. 근검절약 마트 이런 마트 하나 괜찮을지도 굿.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동 이쪽 구역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뭔가 이 답답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이 건물들, 이 비계가 프레임 단위로 쌓이고 있는 이 모습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 도시가 천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PT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죠. 이 차들이 기어다니고 기차가 가는 속도가 걷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우리 도시가 네, 멈춰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대충 원인을 찾았어요. 요거 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제 작업 관리자 화면 보시고 있는데요. 메모리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물리램으로 32기가, 그리고 가상램으로 24기가를 더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무리인데, 그렇게 해서 잡은 56기가 램 중에 45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낮추면은 이 로딩 단계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로딩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렇게 잡아먹은 것도 이미 램을 풀로 다 사용하고 있죠. 혹시 다른 게 궁금하실지 모르니까 CPU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착실한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멀티코어를 지원하긴 하지만 우리 8코어 16스레드를 전부 다 가동시키지는 못하고 적절하게 6친구는 놀고 계시네요. 7친구가 놀고 있는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어요. 우리 노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잘 일하고 있고 현재 이용률은 그래도 50%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픽이야 저는 그래픽카드는 빵빵한 2080 슈퍼기 때문에 얘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거죠. 너츠님 그러면은 분홍새우광역도시 인구 100만 명은 어떻게 돌아갔나요? 네, 분홍새우광역도시랑 우리 초록사막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DLC, 그린시티의 사용 여부. 물론 분홍새우광역도시보다 SS이랑 모드를 지금 초록사막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를 둘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요겁니다. 그린시티 DLC. 제가 분홍새우 할 때도 이 푸른고똥이 이 그린시티 DLC의 자급자족 특화지역 썼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고도 푸른고똥 지역만 가면은 살짝씩 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린시티의 자급자족이 렉을 좀 많이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자급자족으로 맵을 덮어버리니까 이 꼴이 날지는 저도 몰랐네요. 뭐 인게임에서 막 렉이 그렇게 걸리진 않는데 차들 느려지는 거 보시면은 게임 진행이 조금 힘든 수준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흘러야지 여기 뭐 놀이공원에 레벨이 올라가고 대학 레벨이 올라가고 우리 대학 진입 한참 됐는데 아직 레벨 1이에요. 1년차입니다. 1년차. 그리고 돈도 안 쌓이고 여러모로 지금 도시 건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램 늘릴 거예요. 지금 제가 32기가 쓰고 있는 램을 32기가 더 추가해서 64기가로 늘릴 겁니다. 램 꽂는 거야 그냥 꽂으면 되긴 하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살짝 문제가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판으로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통 컴퓨터에는 이렇게 뭐 보드가 있고 여기 CPU가 있고 여기 쿨러가 돌겠죠. 그 다음에 램이 여기에 이렇게 꽂히겠죠. 밑에 그래픽이 있을 거고 이게 일반적인 메인보드의 형태일 겁니다. 당연히 옆에서 보면은 뭐 여기에 CPU가 이렇게 쿨러가 있을 거고 여기 램이 이렇게 꽂히게 되겠죠. 근데 제 거는 조금 달라요. 제 거는 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에 이제 램 슬롯이 뭐 있을 거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램을 꽂으면 바로 되지 않나요? 하는데 제 CPU 쿨러가 있다만 해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램을 꽂는데 여기 CPU가 있고 CPU 쿨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뭐 대충 이따만한 게 있어요. 램을 완벽히 덮어주는 이게 CPU 쿨러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램을 꽂으려면은 CPU 쿨러를 뗀 다음에 네 CPU 쿨러를 완전히 떼가지고 램을 꽂고 이제 저는 램 4개를 쓰겠죠. 지금 16 곱하기 네 4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램을 꽂고 그 다음에 서멀 그리스 발라야겠죠. 서멀 바르고 다시 쿨러 결착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려면 또 이거 날 잡고 해야 돼가지고 뭐 겸사겸사 컴퓨터 본체 청소도 한번 해야 되니깐요. 네, 날 잡고 해야 돼가지고 뭐 지금 램 산다고 바로 꽂아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쉽게도 안될것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초록사막은잠깐램설치할때까지쉬는시간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뭐천천히돌리면되긴하는데그래도인구18만명찍긴했어요.여기건물도올라오고는있고근데그래도네지금상태로는진행하는게조금힘들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요.또지금은이제이거시리즈킨지한20분정도돼서괜찮은데이게또계속오래가다보면은이거킨상태로한30분정도더지나면은여기서한속도절반정도로더느려지거든요.그때되면은플레이하는게힘들수준이라가지고네장시간녹화를해야되는특성상램을증설할때까지우리초록사막은잠깐만대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아마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을거예요.네, 12월한20일, 21일정도에는램증설해서쾌적한우리초록사막으로다시인사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네,그전까지뭐아예업로드쉬고논다는건아니고요.작은맵열어가지고제가구매한추가 DLC 소개하는컨텐츠정도는찍을수있을테니까잠시그거보고계시다가우리초록사막은12월4주에돌아오는걸로하겠습니다.오늘도우리초록사막시청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남산대학교레벨업다돼가는데저것만찍고할까요?네,엔딩멘트칠하다가잠깐스탑하고.건물은그래도잘지금까지는들어오고있어요.이쪽에상업지역조금꽂아주고.여기쫙깔아줄까요?상업지구.너무답답한걸제가좀피하고싶어가지고.점일도로갈게요.이렇게해주겠습니다.이쪽에이전해주고,이거좀지정해주고,이렇게사무지역잡아주고.이쪽에점일도주고들어오는거상당히생각보다잘어울리는것같아요.이쪽에공원하고,예,살짝낮게제가지구구성을해놔가지고,생각보다잘어울리는것같습니다.다음에이쪽에는그냥공원으로만들어줄까?그리고이자잘한 TV 긴한데이공원에있는길이랑인공적으로까는이산책로랑인도랑연결이되어이어질수있습니다.그다음에나무조금만심어줄게요.뭐이정도느낌?아니이거대체언제돼?좀만더기다립시다.다음에우리빛모두상환하고요.오케이,빛다갚았다.좋아요.물잘가고있고여기선언제쯤물이나오려나?여기서물이나오면은이쪽을개발해도되고예쁘게꾸며가지고아니면은여기에댐하나더지어가지고여기까지모아서나중에는최종적으로여기댐을무너뜨려가지고이쪽에커다란호수를하나더만드는것도가능할것같고요.두가지방안다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른구역은뭐잘돌아가고있죠.차들이기어다닌다는거빼고는다잘가고있어요.그다음에우리초록숲산업단지에요거조금만더지어줄게요.펄프랑목재공장이랑네,돈다털어가지고이렇게최종적으로끝내겠습니다.너무주거지역이랑가까우면또안되기때문에여기는요렇게마무리하도록할게요.이렇게해서우리초록숲산업단지완공하겠고요.아니,이거언제넘어가? 진짜오래걸린다,그죠?그다음에뭐또이러고시간이안가고있으니까.그다음에지금이쪽에쓰레기처리장하고있는데,이쪽에도사무지역좀깔아줄게요.이쪽에도원래뭐사무지역들어올곳이었기때문에안으로들어간사무지역만들어주고, IT 클러스터들어올거예요.사무지역이지만뭐어느정도의공원은또필요하니깐요.이쪽에공원좀넣어가지고조금공간을더주도록하겠습니다.오케이,이런느낌?굿,좋아요.아니,대체이건언제올라가는거야?됐다.네,남산대학교드디어학년이올라갔네요.자,올락된거지어줍시다.빨리빨리지어주고가자고요.네,야외교육관.야외교육관은뭐이쪽끄트머리에다가하나지어주고우리기숙사옆에다가도하나씩지어주도록할게요.설마나돈없나?그럼안되는데.자,구내식당.이기숙사있는데도구내식당이있어야겠죠?마,앞서서돈을다써버렸네.
그 다음에 분수랑 도서관이랑 미술동아리랑 강당에 조각상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육학과랑 환경연구학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또 대출할까요? 10만 크레딧. 요거는 11만 2천 크레딧. 대출을 다 땡겨도 건물 두개 들어오고 나머지 부속 건물은 못 들어오겠네요. 이거 이 기다림 보람이 없잖아. 이거 좀 비싸가지고 애들은 돈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지어주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이 계속해서 돈이 빨리 모이면은 뭐 하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방법이 없네요. 그 와중에 해는 떨어지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더치 시티즈 스카이라인 초록 사막 프로젝트 이번 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편에 쾌적한 환경과 함께 우리 도시 확장시키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